차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드디어 화려한 막을 내렸는데요. 지난 6일 마지막 회 방송을 앞둔 저녁 7시 공주의 남자 종방연이 열렸습니다. 사극킨으로 급부상한 배우 문채원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기만큼이나 문채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종방연 자리에서 문채원은 아직 얼떨떨하고 내일 대본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종방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네요. 뒤를 이어 도착한 홍수연. 이번 공주의 남자에서 물오른 호연으로 재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사랑을 처절하게 지켜내며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준 박시우 역시 환한 얼굴로 등장했는데요. 박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날 종방연에서 배우들은 드라마의 성공만큼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극의 몰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배우들의 깊은 연기가 돋보였던 공주의 남자. 감동의 대서사시라는 평가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